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격 때 네.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수비 때보다 사이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어? 그냥 들어가요. 이거 삔가 보다 하면 스틱서 뒤에서 균형 기다리죠 또? 예, 커브볼 이미 잘 잡아놨어요. 자, 꺼내 들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는 인원들 적폐가 됐습니다. 실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시면은 중앙에 상문과 더블도 앞에 다 알비와 30초 남았습니다. 킹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와우! 시크릿! 자, 좋아요. 야, 이것만 이겨낸다면은 여기 오! 저 PS 두 명 남아있는 상태 커브볼 이후에 잡았어요! 시크릿! 다음 쪽 다시 A사이트로 예. 자, 그리고 설치까지 됩니다. 스파이크가 설치 오! 타토스! 와! 야! 알비까지 끊어내면서 있어요. 자, C쪽으로 핑이 찍히고 있습니다. 봤어요 이거 네, 들어오고 봤죠? 봤어요. 그럼 피해 망상 할 텐데 타이밍 못 봤어요. 뒤에 못 봤어요. 자, 총 떨어뜨렸고요. 이거 좀 큰데요? 들 수 있나요? 스펙터 먹는 이러면은 잠시만요.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네. 앙다코스는 본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스파이크 떨어뜨려 놓고 좀 미니 게임을 선택을 한 건데 그렇죠. 스펙터를 들고도 이렇게 손해를 봤다. 교환이 너무 아쉽죠. 이러면 자 A 사이트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비가 헤븐 쪽에. 네, 여기는 팬텀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주고 이건 리테크 보기 따는 거거든요. 일단 조금씩 전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잠깐 지우는 사이에 프링이 알비 끊었고요. 변수는 교환이 됐어요. 지금 뒤에서 에이커넥 와요. 에이커넥, 에이커넥. 네, 팬텀 들었습니다. 커넥 연결부에서 치밥이, 치밥이. 치밥. 두 명을 잡았습니다. 제스트 혼자 남아 있는 상태 헤븐 쪽에. 아 여기까지네요. 아니? 자 알비가 상당히 앞쪽에 전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약간 안으로 몰아넣고 압박을 하고 있죠? 몰아놨어요 안으로. 전 예. 여기까지 나온 거 모르죠 근데? 네. 오? 타코스 안 와요? 자 여기서 알비가 잡고 뒤쪽으로 뺍니다. 와. 살 수 있었네요. 위쪽에 자 일단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는 상태. 자 비사이트는 항상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켜낼 수 있을지. 아! 알비 너무 아쉬웠습니다. 알비가 뚫어냈고 세 명째. 알비. 아, 알비. 총알이 알비. 네 명째. 이것이 알비다. 야, 알비가 전진해서 정보만 파악하고 빠졌습니다. 와! 와~ 빠졌는데 글로우는 내려갔네요. 이거. 와. 네. 이걸 지켜주네요. 잡히지만 그래. 네, 다 잡혀요. 스택스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진짜 빠르게 끝났네요. 4라운드 때. 그러네요. 자 그래도 근데 이제 에코 라운드기 때문에 싫습니다. 오포 이런 전진 몰라요. 네. 전진 몰라요. 오포다? 아 뒤에 보고 있어요. 전진 몰라요. 있어요. 아 잡혔습니다. 아, 그리고 글로우까지. 완벽합니다. 진짜 영리한 게 알비? 오포로. 자 이거 칼날 폭풍. 피했어요. 위험했어요. 일단 생존. 네. 하지만 C사이트 쪽에 인원이 두 명이나 잘려 있는 상태. 치밥이 일단 총기는 회수했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 라운드에 총기가 나오나요?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안 나온다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암다코스는 구매를 했고 치밥 네.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오퍼를 뽑기 위해서 지금 총기를 세이브를 하고 궁극기를 쓴 건데 예. 본인들의 팀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아버리면 사실 다음 라운드 때 오퍼를 뽑더라도 조금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총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때 아예 잡아내던지 아니면 세이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위치가 파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진 아 이거 갇혔어요. 못 빠져나오죠 이러면. 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글로우가 치밥을 끊어냈고요. 자 점점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앙다코스 차고에서 나가나요? 30초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다코스인데요. 자 그래도 스파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죽죠. 무결점 플레이. 자 3대2로 이미 역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스텔스가 전진해서 잡아냅니다. 딥전진. 야 과감해요. 되는 순간 궁극기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다 싸먹힐 수 있어요. 사냥수 내분도 있어. 야 사이트 전체 다 밀어냈어요 한 예, 번씩. 자 일단 설치가 근데, 됐고 그래도 자 교환도 됐습니다. 하지만. 킹이 오. 와 반응. 야 에임소칭이 하나 더 있다. 네 설치는 됐는데 이후의 상황 봐야겠습니다. 야. 여기서 다 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비전 스트라이커는 소바가 영리하게도 B사이트로 왔습니다. 이거 글로우 거 네. 낚시에 많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더블도 들어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지금 변수를 줬어요 또. 근데 천만 다행인지 이 정면으로 이번에도 같은 느낌이야. 썼어요? 네 자, 이번에도 너무 같은 루트예요. 중앙에 스택스! 오! 치바! 야 시크릿 잡았어요 그리고 와 프리! 글로우까지 야 이걸? 스파이크 설치.
자 이러면은 5대2입니다 설치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요. 없어서 빠져야 돼. 알비가 전진당하는데 트레이드만 된다면 트레이드 되는 순간 오면 와 잡았어. 와 잡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위험했던 게 알비 다운 뒤에 트레이드 받을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앙 다크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밀고 들어왔죠 이미. 자 이러면 원하는 싸움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변수 미디에요. 중앙 B에 자 사이퍼 다시 한번 프링 쳤었어요. 제스트가 일단 잡아냈습니다. 제스트가 두 번 안 당한다. 프링 잡아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 차고를 먹고 말고의 싸움인데 그렇지. 비전이 당연히 차고를 먹었다는 얘기는 한번 리테이크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바의 사냥꾼의 분노. 그쵸? 자 위치팍 됐고요. 빠졌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와 잡았어요. 야 이걸 또 대려가기 데려갔어요. 3대2 2대2 2대2? 글로우 가! 잡았습니다. 찍혔고 위치는 들켰고요. 혼자임 뒤쪽에 대사야 유진 이게 뭐 글로우가 일단은 사운드로 정보를 얻고 있고 어 A 쪽은 아니야 어 중앙부 쪽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언급을 주고 있고 하도 지금 순풍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함정 위치 보세요. 아예 뒤로 빼놨어요 B 사이트. 네. 자 근데 어? 자 나오면 자 우와 제스트가 잡았습니다. 집앞 이런 부분들이 비전의 강점이긴 하거든요. 예. 브릿지와 연계들. 예. 아 근데 진짜 알 쏘네요 앙다코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러면 B쪽으로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설치까지 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긴 한데요. 계속 지금 네. 백사이트를 먹다 보니까 백사이트 쪽에 함정을 걸어두고 어 이러면 백사이트 안 들어왔다. 결국에는 미드 중앙 부분에 다 모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이거 못 봤는데요? 이거 중앙 부분만 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글로우가 뒤에서 와요. 글로우가 와요. 뒤에서 와요. 글로우. 와 원샷. 야 이걸 이렇게 잡았어요? 야 글로우. 와. 야 미쳤는데요? 다 잡았습니다. 지금 비전이 네.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앙다코스가 쭉 진입을 하니까 아예 안쪽 깊숙이 먹을 수 없는 백사이트 위치만 뚫었어요. 예. A 사이트 흠집을 내버렸어요. 그렇죠. 스택스가 일단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야 커버가! 야 반응! 그리고 두 명째! 와 스택스!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C사이트! 갓더 구텍스 이게 스택스다. 갓구텍! 와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커버볼 던졌는데 진짜 반응이 대단합니다. 두 명을 잡았어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자 그래도 B를 갑니다. 네 제스트가 전진해 있는 상태 뒤잡힐 수도 있습니다. 치밥이 여전히 칼날 폭풍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또 당했어요. 네 이번에도 뒤에서 잡혔습니다. 두 명 남아 있는 상태. 스택스가 세 명째 알비가 마무리하면서 5대 5로 맞춰집니다. 와, 근데 전반까지 이렇게 팽팽 어, 찍혔어요. 월샷. 네. 월샷은 쏘지만 숏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백포지션을 잡아야 되죠. 네. 가야죠. 이거 한번 가야죠. 근데 스택스가 돌고 있어요. 또. 자, 계속 전진을 제이봤거든요. 계속 들을 잡혀. 계속 뒤집혀요. 들어오는 거. 이러면 앞뒤 다 봐야 돼요. 앞뒤 네. 다 봐야 돼요. 자 오히려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뚫어냈습니다. 스파이크는 자 이러면 그냥 가야 돼. 이러면 그냥 가야 돼요. 네 글로우 나왔죠. 원샷으로 마무리 2대3 쉽지 않아요. 다 쓸립니다. 유진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와 유진 이러면 잠시만요 할만하죠. 자 체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스파이크는 이미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아 또 리테이크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커버걸 가죠. 다 밀렸어요. 이러면 사이트 안에 피닉스 혼자 그렇죠. 이거 시크릿이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양각 잡혀요! 와 이거 스택스 끊기면은 자 앞이? 들어오는 인원 위치 파악됐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중 사냥꾼의 분노 타이밍 보세요. 와 한 명 결국 잡아냈습니다. 2대2 자 이러면 근데 문제는 오! 오! 다코스? 피 단일로 어쨌든 살아있으면 된다. 예 2대1이에요 원템입니다. 이거 1로 잡았다고요? 원템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피 1대 150? 자, 자 이거 아 낚시예요. 봤어요. 아! 잡혔고 1대1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자 카메라 설치. 자 일단은 위치부터 보고 들어가는 제스트인데요. 아! 야 프링 센스 보세요. 6대6 그냥 전진 나가죠. 와 밀릴 수 있어요. 자 봤거든요. 뒤에 후속 병력 있는 걸 봤기 때문에 A 사이트 올인인 거 알죠? 그렇죠. 어, 자 이제 백업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예. 자 알비가 알비 들어오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몰라요. 자 잡혔고요. 프렌집! 어 쇼셋 너무 오래 싸우네요? 어 너무 오래 싸워요! 잡혔어요! 2대3 스파이크 다운. 자 이러면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합니다. 앙타코스 그렇죠 앙타코스 사이트로 알비가 들어간 걸 놓치는 바람에 지금 쇼셋 교전도 패배를 했고 예 스파이크 설치됐고 헤븐에 하나 카메라 한번 찍 가나요? 쓱? 한번 찍어야죠. 그렇죠
어 그냥 오! 그냥 오, 봐요. 과감하게 봐요. 야, 꽤 멀리 있는 이노니였는데 잡혔습니다. 좋아. 트레이드스 잠시만요. 1대1. 이러면 자, 이러면 7반 대 와! 7반! 이번 1세트 경기 모든 피스톨 나오면 다 가자. 전후반. 예. 네. 와! 안다코스. 이러면 7대 6. 두 번 프링이 스펙터예요. 지금 글로우 클래식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진짜. 붙지만 않으면 되는데 프링 붙어주나요 설마? 저 붙어주나요? 어? 어? 설마? 어? 세 발? 어? 설마? 어? 와! 이거 안 체력이 없습니다! 잡았어요! 이거 붙어서 우클릭 한 방 헤드 오, 야 들어옵니다. 자 그 사이에 C사이트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카메라로 네 명 다 들어온 걸 체크를 했고요. 네. 어떻게든 차고로 먹어야 돼. 이거 차고 뺏기는 순간 무슨 예. 스택 희망이 없어요. 자 알비 못 봤어요? 이거죠. 예 이거예요. 자, 차고로 먹으면 희망이 생겨요. 스펙터 들었습니다 알비까지. 자 이러면 알비가 해줘야 돼요. 알비가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차고에 세 명이나 모여있거든요 비전.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곳으로 가나요 이거? 자 설치는 됐고 다코스? 자 뒤를 제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야 진짜 빠른데요 주님? 이야 그냥 막 들어가요. 다 잡혔습니다. 알비가 시크릿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아~ 여기까지는 그리고 총기 뺏겼던 거 다시 회수해오네요. 다코스 8대6 앞서갑니다. 자 이제 네. 굳이 여기서 막 힘들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거요 이거요 피해망사 성광폭발 다가 가려놨는데 차고에서 일단 피해망사 잘 빼고 왔습니다. 앙다 와 프링 자 비사이트로 밀고 들어갑니다. 설치됐어요. 하지만 다 잡힙니다. 와 이게 뭔가요? 이거 지금 피닉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참사인데요. 역습까지 안 간 것처럼. 그렇죠. 전진 안 간 것처럼. 원래 있던 것처럼. 근데 걸렸어요. 여기서 1대1.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제스가 못 봤으면 어 제스 두 명째 유진까지. 유진이 영리하게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스가 안 놓쳤습니다. 네. 자 이러면 어차피 돈이 많은 건 다 코스튬이기 때문에 굳이 리테이크 한다기보다는 상대방 총기만 빼도 됩니다. 근데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헤븐 쪽에 하나 있고요. 상대방은 돈이 없는 걸 활용해야 돼요. 예. 저 킹이 언더 쪽. 아 시크릿 혹시 모르니까 아래쪽 낙하 지역 확인해봤고요. 언더라인. 근데 이거는 침착하게 생각해야 될 게 총기를 뺄 수가 있는 상황이 될까요? 네.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5대 3인데요. 이거 연막 꺼진 순간 시크릿 내려옵니다. 와! 뒤쪽에서 알비가 있었고 한 명 뺐네요. 예, 위치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거 빨았어요. 빨았어요. 잡히나요? 근데 여기서 잡히지 않았어요. 야, 유진이 진짜 거의 기가 막혔습니다. 커버가 VIP 경호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네. 강타. 바로 근데 문제는 체력이 꽤 달아 있어요. 자, 킹이 들어와 있고 뒤잡힐 수 있습니다. 자 잡혔고요. 유진이 한 명 제공? 예. 자 이러면 유진이 할 거 다 했습니다. 할만하죠. 4대3 해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인원 제스트가 치밥을 끊어냈습니다. 교환을 됐고 자 하지만 뒤로 지금 오맨 선수가 돌고 있거든요. 네 글로가 프링까지 앙다코스 예 실반 자 이거 그쵸 해본은 좀 무리가 있다. 탑에서 보다는 아래쪽에서 그리고 이거 피해망상 있어서 피해망상으로 언더각을 지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글로가 막아냈습니다. 2대1 양각이기 때문에 한쪽 각을 어떻게라도 그렇죠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체력도 많이 달아 있는 상태. 오 이러면 1대1 보여주나요? 할만하다. 창막으로 한번 가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 와중에 글로우가 세 명 제자받으면서 팔. B가 시선 끌고 와 시간은 측해놓고 A 갑니다. 와 자 이러면 A 사이트 비 그렇죠. 그 와중에 잡았어요. 이거 RB를 내준 건데 RB가 잡았다. 네 그리고 살아간다. 너무 큰 이득인데요. 근데 A 사이트는 들어왔다. 와 이러면 벌판이고요. 느낌 있어야 되는데 야, 타박 잡아야 되는데 네,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글로우? 어? 설마요. 끊어내면? 자 여기 글로우가 프레임 지어냈습니다. 아, 야, 진짜 역으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이소? 전진을 프레임 하나씩 끊고 들어가 버리면은 네. 그리고 정보까지 얻었어요. 이거 가라지 들어온다. 차고 네. 들어온다. 이미 실반 대기 중이에요. 실반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알비가 끊어내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사에 잡았어요. 예, 그래도 알비 사람 좋았죠 이거? 네 3대 3 알비 세 명째. 아 너무 피지컬이 미쳤는데 알비? 빨라요 확실히.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됐고 3대1 리테이크 가능성 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차고 쪽이 아니라 롱으로 돌아오나요 치밥? 치밥이 돌아가서 잡아내야 돼요. 근데 자꾸 만나겠어요? 만나요? 자꾸 총기 죽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리테이크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끼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해보나요 이거 유진? 자신감? 근데 어차피 그 전에 3인데요? 총기를 아꼈기 때문에 다음날 총기 나오긴 해요 무조건. 네. 네. 아, 알비가 4명 잡아내면서 이렇게 역전이 만들어졌습니다. 10대 9. 이 한번 어그로 끌어줘야 돼요 이거 계속.
자, 그런데 유진 선수가 이거 근데 확인 안 할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을 내주나요? 자, 빠져나 들어가요. 역시 확인해요. 확인 예. 안 할 수가 없어. 어? 뭐지? 유진이 둘 다 잡았어요. 와, 이거 미쳤는데 유진? 아니, 맞고 두 명을 잡았나요? 예. 그리고 각살. 자, 각화살. 각화살. 사이즈 설 못하게. 설 못하게. 그렇죠. 거 네, 설친 됐어요. 예, 아 데미지 안 들어왔네요. 예. 헤븐에 하나. 자, 이러면 오맨이 있기 때문에 연막으로 사이트를 나눈 후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오퍼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언급드렸던 게 이게 템포가 많이 늦춰져요, 오퍼 때문에. 네. 자, 리테이크가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3대3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 헤븐에도 글로우가 대기 중이고요! 실망했습니다. 오? 실망! 자, 이러면 1대1. 1대1. 아! 치마! 오퍼로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오퍼가 한 건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오퍼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템포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오퍼 하나 때문에. 네. 근데 다행히도 이게 거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사이트 설만 된다면은 그렇죠. 무조건 장거리 오우! 와! 야! 제스트! 오퍼 다운! 이걸! 와. 이걸 잡았어요, 제스트! 타이밍이 와,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알빈 들어갔어요. 네. 이 팀의 알비 순풍으로 그냥 우리 팀을 믿겠다 과감하게 들어갔고 에이스 점령 됐습니다. 자, 역습 아직 있어요. 이거 기다려봐야 돼요. 역습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시티 베이스에서 같이 들어간 타이밍 역습 한번 가봐야 돼요. 네. 알비가 구석에 대기 중. 역습 이후에 커브볼 한번 가나요? 헤븐에도 두 명 있습니다. 시간 오래 주는데요, 이거? 네. 시간 오래 주는데요? 자, 같은 방향으로 오는데 자, 무조건 역습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안 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인원 자체도 없다 보니까 롱을 가려놓고 진입하겠다. 피닉스가 한 명은 데려가는 플레이가 보여. 그렇죠. 보여집니다. 자, 미치 아르 알비 잡니다. 네. 양각이 될 수도 있어요. 볼게요. 알비가 뒤에서 잡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좀 침착함이 아쉬운데요. 자, 그래도 프링이 데려갔지만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대 10으로 다시 역전. 아, 너무 시간이 세 명 대기 중 알비가 앞장섭니다. 자, 바로 들어갔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 지금 아, 먼저 쏘았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전기 차이가 좀 나고 있는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쇼티였고 나머지 인원들 총기가 지금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이대로 주나요? 제스트가 뒤에서 오는 적을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명이라도 끊으려고 지금 대기를 하나요? 쏘! 라는 정보 왔죠? 네. 자, 이러면 다른 곳 올인인 걸 눈치를 채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예. 전진 수비로 가고 백업을 가야 됩니다. 시야 가려놓고 갑니다! 스택스 걸리진 않았어요. 일단 사이트 비워줬어요. 네. 자, 밀어내고 문제는 접근은 됐습니다. 이거 시크릿이 너무 크게 돌아오는데 뒤에 돌아오는 건 확인됐어요. 예. 차고 라인들을 어떻게 막을 건지인데 네. 프링! 차고로 먹었다! 그럼 뒤에서 들어오는 시크릿! 역습 아직 있거든요? 이러면 가능성이 역습, 있습니다. 역습! 가능성이 있어요, 실반! 그럼 먼저 봤어요! 어딜 보나요, 시크릿! 어디 보고 있나요? 자, 잘 돌아왔는데 자, 이러면은 전투가 좋아. 어떻게 되나요? 글로 다운! 자, 3대2! 붙어봐, 붙어봐! 카메라 봐줄게, 붙어봐! VS 두 명입니다. 방칸 됐나요? 예, 설치 중! 해체 중! 해야 돼요! 잡혔어요! 예. 스택스! 핑 직접, 핑 직접! 2대1! 자, 2대1 상황에서! 저기 있다! 와! 잠깐! 해체가 됐습니다! B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A 사이트 쪽에 방어를 견고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름 가야 돼. 두 명 잡혔어. 치밥. 하필 중요한 타이밍 단 한 번도 안 했던 숏 낚시. 근데 알비가? 치밥? 치밥 대 알비. 와! 브레이크 두 명 정리하면서 12대 12. 이때까지? 제스트가? 구슬? 이게 무슨? 뭐죠 이거? 제스트? 체스트가 이런 실수를? 어차피 공수전 안 되면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물론 뭐 킬을 하고 만들어내면 모르겠지만 너무 과감했어요. 치밥까지 잠시만요. 스택스까지 다운. 자, 이러면 자, 이게 지금 한 곳을 전진을 하면은 다른 곳도 같이 전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드론으로 글로 위치하기 못했어요. 글로 핑 글로 확인 못했는데 보면서 가겠는데요. 자, 근데 오늘 프링의 예,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한 명 데려갔습니다. 글로우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위치는 B사이트. 근데 B사이트 돌아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이퍼가 그쵸, 킹이 뒤돌아서 왔어요. 또 돌아서 킹. 네. 자, 꽤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 위치가 야! 실반! 3대2. 근데 체력이 낮아서 할만하거든요, 이거. 네. 실반은 후불면 없어져요. 자, 그래도 일단 생존에 있습니다. 3대2입니다. 자, 비전 스트라이크 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알빈 오퍼예요.
위치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게 오퍼 아까도 말한 템포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그렇죠. 찍고 나가야 돼요. 한 각씩 지우고 찍고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글로우. 아, 근데 화살 각이 와 들어왔어. 치바 치바 이거 몰라 이거. 예, 근접해 있죠. 치바 모릅니다. 알비 화살 각입니다. 이대로 일단 그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브리치와 제트 연계로 한번 사이트 압박하는 걸 보여주려고 비전스테이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피해 망사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거는. 일단 에이커넥 연결 막아놨죠. 그쵸? 원래 하던 데 들어왔어. 근데 오 알비! 알비! 이거 좀 봐요. 하나 더! 아 여기서 마무리! 너무 위험했어요. 오? 스택스 빼고 한 3대 3? 예 4대 3입니다 이러면 프링! 오! 자 이러면 2대 3대 2거든요? 네 스택스가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면서 자 이러면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소바기 때문에 정찰용 화살로 찍고 나서 가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비전 스트라이커가 최근에 잘하는 다시 한번 리테이크하는 형식의 그쵸. 플레이를 하러 다시 가고 있거든요. 차고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죠. 차고 먹고 아예 시티 베이스 쪽으로 돌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서로 돌고 있어요. 네 차고부터 본다. 차고에서 마주칠 이거? 수도 있어요. 설마? 이러면 설마 차고를 먼저 체크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나오면 아! 스택스! 스택스가 이번에 3명째 다 잡아내고 있어요. 위치 봤죠? 빠르게 치밥이 들어왔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요? 아 이거 그냥? 아 근데 지지강타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는. 네. 오! 해참! 아 이렇게는 안 되죠. 네. 예. 다시 또 가는데 전진 나요. 전진 나옵니다. B사이트. 자 막나가거든요? 이거 사운드 그냥 내고 들어왔거든요? 네. 하지만 스택스가 제스트가 이득은 비전이? 예, 두 명 잘라냈어요. 비전이 이득 봤어요. 네. 근데 뒤에서 글로우 스택스 대기죠. 와 글로우. 스택스 하나 더. 스택스가 먹고 글로우가 뒤에서 치면은 문제는 나갈지? 스파이크 설치되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유진. 아... 자 이러면 턴은 다시 비전 스트라이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할 거야. 글로우 지금 차도 난감했어요 지금. 뭐지? 네. 자 이제 일단 헤븐 가렸죠? 네. 자 가리죠 오죠 이제? 자 이제 슬슬 피해망상? 예 쓰고 들어갔습니다. 시크릿 1킬? 제스트 없고요. 이거 위치상? 위치? 치밥은 계속 이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다 쓸렸어요. 야 결국에 사운드? 뭐야? 또 비예요? 교환? 알비도 잠시만요. 없어요. 교환? 트레이드? 3대3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은 수비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그럼 뒤로 오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드론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일단 실바니 설치 중. 와! 킹까지 잡아냈습니다. 이거 지금 리드하나요? 자 이러면은 연결부 커넥 확인하고 커넥 비웠다. 그럼 어디겠냐? 또 돌았다. 생각될 거거든요? 그렇죠. 자 백사 둘이서 먹었어요. 오히려 정찰용 화살 때문에 소바 위치가 걸렸습니다. 역으로. 예. 믿을 거는 글로우거든요. 글로우가 이거 백사를 잡아낸다면 피해 망상? 제스트가 계속해서 시선을 보여주고 있고 잡았어요, 글로우. 하나 잡아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대1 프링! 이전순 역전. 해체 붙었죠? 네. 자 여기서 프링! 보여주나요? 파래체 돌아요? 1대1 돌아요? 제스트의 프링은! 와! 위치 봤습니다. 다시 해체! 이거 그냥 해체! 우클릭! 야! 클러치! 오픈이 근데 더블도 앞에 두 명? 체크 다 해야 돼요. 아니,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 봤어요. 알비.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시크릿. 위치 봤죠? 네, 3대 2. 프링! 스파이크 다운. 또 두 명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스파이크를 잡았다는 게 문제가 크거든요. 네. 아니, 이거 지금 아, 이러면은 문제가 밀려요, 이러면. C 사이트 작업하고 B 사이트 작업한 게 의미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반감되죠. 스파이크 위치는 이미 프링이 대기 중. 그런데 이렇게 자, 나오면 전진? 와, 알비. 제스트 봤어요? 2대2 네. 자 있는 거 아는데 뒤로 물러섭니다. 제트 선수가 오히려 뒤로 돌아서 옵니다. 자 이거 알고 있죠? 점프킹 계속 봐주고 있죠 이거. 서로 네. 좁히나요? 와 제스트 근데 뒤에서 치밥 이걸? 잘라내고 시작해야 돼요. 스파이크 다운 와 물러섰어요. 야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신한수는 연막추 그냥 나간다? 연막추 그냥 나간다? 타이밍 뭔가요 이거? 제트 대 제트, 알비 대 치밥, 알비 대 치밥. 이거 페이크예요. 알비 대 치밥! 알비! 이걸 원팩! 무조건... 한 번도 아시는 네. 안 했던 비전 스타일크의 좀 상단이에요. 그렇죠. 타임 잠시만요. 근데 올라왔어요? 근데 타이밍이... 자, 시크릿은 잡혔고요. C사이트 쪽으로... 이러면은 백사이트 있는 거 사운드 들었죠? 예, 들어옵니다. 자 A 사이트 두 명인데요. 이거 위치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근데 지를 수가 없는 게 양각이거든요. 네. 양각이에요. 침착하죠. 자 백업 인원 왔고 측면에서 킹이 하나 더 데려갑니다. 2대 3인데 백업. 와 지금 세 명째 총알 킹 한 발 우클릭. 아하 여기서 자 2대 1
유진 선수도 또 이름 해줘야지. 글로우가 갑니다. 글로우가 갑니다. 어, 유진. 잠시만요. 유진. 설마요. 아! 그렇지. 이쪽 라인에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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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 맞았어요. 아이디 끊겼습니다. 아니 타이밍 보세요. 미쳤어요. 이게 연막 터트린 순간 들어와요. 네. 자, 프링이 여기서 일단은 정리가 되는데요. 보완. 네. 자, 이런 리테이크식인데. 네. 자, 차고까지 먹고 나서 같이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설치됐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에 다수 인원 포진되어 있고요. 어? 와, 죽어버렸어요. 와, 이거. 차고 쪽에도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이제. 자, 교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백사이드 못 잡으면 답 없어요. 네, 2대 3. 넘어간대. 아, 실반. 안에 갇혀. 이거 알아요? 위치 알아요? 끝나나요? 체력 많이 없는 상태. 끝났어요. 7번. 센스 보세요. 혹시나 다크호스 관통 당할까봐 위쪽으로. 다크호스가 1세트를 가져가.